아, 들어가면 돼요? 아. 와~ 일단 오랜만이야. 와~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라. 본 걸로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앞에요? 피디님 보이는데요? 맥! 총알! 이거 희재 거 다 희재 거야? 누구야? 몰라요, 저도. 리키 아니야, 이거? 어, 저도 모르겠어요. 많은 물건들 있죠? 우리 네. 먼저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재. 저는 호승입니다. 자, 우리 호정 씨, 희재 씨 오랜 친구시죠? 네. 네. 그럼 호정 씨는 희재 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 잘은 모른다고 생각. 그래도 우리 시간이 있는데. 근데 뭔가 희재는 약간 뭔가 보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 뭐 맨날 그냥 약간 톱스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제하지를 잘 못하겠어. 아니, 어느 정도 안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 희재 씨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웬만큼은 알 수 있죠. 호정 씨는 평소 좀 눈썰미가 저 몇 번 증명하지 않나? 어썸을 돼서 얼만큼 더 증명을 해줘야지. 아주 배고파요, 우리는. 호정 씨 눈썰미를 다시 한번 증명해.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여사칠의 소지품을 찾아. 따란.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희재 씨 거가 아닌. 잠시만요. 이게 제가 맞추면 이상한 것도 있어요. 어, 뭐 어때요? 그러니까 맞춰도 모르는 척 해야 돼. 아,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런 언더웨어는 없어요. 아, 언더웨어는 없어요. 언더웨어는 절대 아, 없어요. 언더웨어 어, 언더웨어는 없어요. 언더웨어 아니야, 이게? 네. 이건 언더웨어가 아니죠, 이런 두 개는. 아, 이게 옷이야? 모르죠. 뭐 형태나 냄새나 촉감, 다양한 방법으로 희재 씨의 소지품을 찾아보세요. 야, 냄새는 뭐야? 뭐 내가 무슨 탐지견이야? 마약 탐지견이야? 아니, 나를 모르는 생각하는 거야. 나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희재는 은근히 깔끔하게 사용한다는 거, 알뜰하게 사용한다는 거. 어, 그치 그치. 보겠습니다. 알뜰하게. 날 잘 아네, 날 잘 알아. 이게 뭔가 주유주 아르바니네요. 화장품에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화장품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어? 약간 이게 충분히 희재일 수 있어요. 희재일 수 있습니다. 알뜰하게 쓰려는 흔적이 보이네요. 이게 뭐야, 나스? 오, 나스. 오, 이것도 뭐야, 쿠션인가? 오, 그것도 쿠션인가 봐요. 이 두 개가 똑같은 쿠션이네? 다른가? 근데 브랜드가 다르죠, 이제. 그죠, 하나 아래 같은 쿠션 없죠. 어, 조금 이게 더 연한 것 같긴 하다. 맥, 총, 총알. 아니, 누가 이렇게 말라줘요? 봐봐. 어, 괜찮아. 이게 어울리는데? 이거는 향수죠? 그죠. 시그널이나? 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게 희재 냄새인지도 모르겠네. 실례하겠습니다. 뭐 안 발랐는데, 오늘? 이건 뭐예요? 저도 모르죠. 연고인데? 왜 아프나? 아, 핸드크림이네. 여기 핸드크림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핸드밤. 색깔 이게 맞아? 그럼 누리끼리 한데? 모르죠. 어, 이건 이거 근데 이거 CC 느낌 난다. 이게 CC 느낌 난다. 잠깐 손. 냄새 안 나는데? 이건 뭐야? 아이. 그건 떡보다 아이섀도우죠. 오케이. 이거는 맞는 것 같다. 비교. 뭐야 이거? 와. 이것도 아이섀도우다. 화장품 진짜 모르겠다. 이 화장품은 여성분들이 스타일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희재같이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화장품 일단 버리고 갈까? 일단 이거 아니에요. 어, 이건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보류하겠습니다. 와, 나 왜 다 보류해요?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 피디님 거 아니에요? 피디님 거 같은 느낌이? 피디님 인스타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저도 요즘 필라테스 시작했어요. 제가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레깅스는 무슨 여성이에요? 네. 그리고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희재도 있겠다, 이거. 짧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네! 다리가 짧네! 이거 아니다. 뭐야 이건? 이거 뭐야? 뭐지? 뭔 옷이야 이건? 아, 옷이네 그냥. 옷이네, 옷. 뭐 옷이야? 이게 아래 옷이야? 위에 옷이야? 좀 뚫려있는 거 보면은 위에 옷이... 아, 나시네, 나시. 위에 옷이야, 이게? 거의 가리개 아니야? 잠깐. 어, 이건 희재 엄청 말랐구나. 이게 이걸 입을 수도 있겠네? 어, 진짜 이걸 입을 수 있겠다. 이거는 희재 거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 이거. 어? 이것도 옷이야? 이거 약간 희재 옷 느낌 난다. 그래요? 어, 약간 허리라인. 희재는 허리라인 강조하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건 희재 거 같아. 아, 이게 비슷하다. 피디님 게 많다. 말라가지고 피디님도 마르셔가지고 운동도 피디님도 필라테스 하시고 그래서 일어나봐 희재야, 잠깐만. 아, 손님 딱이시네요. 이거 딱이시네요. 이거 손님 딱이세요. 이렇게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조합으로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는 와, 이걸 진짜 입어요? 대박이다. 이건 어떻게 입는 거야? 이거는 운동할 때 입는 건가? 이제 이게 그 운동성, 그죠, 기능성. 그죠.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야. 자, 등을 좀 대볼래? 등을? 어. 오! 이거는 너무 많은데 사이즈가? 등하고 사이즈를 있지, 있죠. 비슷하겠죠 뭐. 네? 등이랑 비슷하다고요? 아니야, 여기 잠깐 타임! 등이랑 안 비슷해. 여기 아니라 옆이요, 옆.
옆통이요, 옆통. 옆이죠? 야, 옆이죠. 아, 또. 발끈할 뻔했네. 왜 예민하시죠? 왜 이렇게 예민하시죠? 약간 예민했어. 예민하시죠? 희재의 거가 희재의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옷이야? 아, 이게 옷이구나. 속옷이 아니라? 다행이다. 애기들 인형? 애기들 인형인 것 같은데? 자, 등. 아, 이거 어렵다. 피디님이랑 너무 헷갈린다. 피디님도 되게 말라가지고. 제 물건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피디님 체형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건 맞는 것 같고. 저 과감하게 둘 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잠깐만. 이거 다 옷 같아. 다 왜 잊을 것 같지? 왜 다 잊을 것 같지? 그러면은 과감하게 했습니다. 저는 요거 다. 요거 정도만. 페이크 거지. 그러면 이제 희재씨가 결과를 발표해주세요. 호수 씨 실망입니다. 제 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야? 제 거 아니고요. 아니야? 제 거 아니고요. 누구? 제 것도 아닙니다. 이것만 제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거 제 거고요. 이거 제 거고요. 이거 제 거고요. 이거 제 겁니다. 아, 나 잘 맞지? 좀 잘 맞힌 거 아니야? 에이, 뭐가 잘 맞힌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메이크업을 어떻게 알아? 아, 진짜. 이거 제가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이것도 발랐는데. 이거. 이거 발랐는데. 뭐가요? 이거 발라보기까지 했으면서 이거 내 건데. 이거는 레이어드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이것만 입는 거예요. 여름에 이거 다르네? 이거 피디님 거예요? 네. 둘이 옷 나눠 입으셔도 되겠는데? 같이? 나눠 입을까요? 공유가 되겠는데요? 네, 나눠 입읍시다. 이거 피디님 거. 네, 레깅스님 피디님 거 맞죠? 그래, 피디님. 아, 피디님 운동하시니까. 거의 진짜 둘이 비슷하다, 체형이. 이것도 제가, 근데 이거는 제가 입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 이것도 입고 나온 적 있지 않나? 이건 없습니다. 아, 그거는 너무 핫해가지고 좀 아껴두고 있는데. 아, 위에 입지 않았나? 핫해가지고. 이거는? 이것도 아직 한 번도 입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거 다 피디님 거예요? 그죠. 피디님 되게 심플하시다. 아까 보니까 되게. 이거 봤으면 진짜 이거 절대 내 색 아닌데. 그래? 왜? 제 입술에 봐봐요. 하늘 아래 같은 레드는 없다면서. 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레드. 뭐예요? 무슨 레드인데? 이 레드가 다르잖아요. 알아, 약간. 이게 무슨 레드야? 이거 뭐? 약간 핑크빛이 많이 들어간 레드예요. 자, 호석씨 이렇게 희재씨. 우리 여사친 희재씨의 물건 한번 맞춰보고 했는데. 어땠어요? 희재는 조금 더 알아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희재는 좀 만나기 힘든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이에서도.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좀 희재는 제가 시간을 가져주고 더욱더 오래 보필하면서 만나다 보면은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은 다음에는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저는 진짜 제 스타일 확고한 것만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화려하게. 그리고 저도 딱 이렇게 했을 때 와, 이건 티 난다. 나 맞췄잖아요. 필라테스 대 이거잖아요. 뭔가 안나지 않아요? 필라테스 대 무대 의상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이거 약간 이런 옷 입잖아. 이거 필라테스 의상이에요. 이거는 약간 소재가. 아. 제가 필라테스 애기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 끊었는데 아직 두 번밖에 못 갔어요. 필라테스 활동은 잘 할 것 같은 생각은 못했고 사실 그거 때문에 안 헷갈렸고 그냥 체형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춤을 잘 추는데 오케이. 막 유연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연식이랑 춤을 추는 거 봐도 뭔가 춤을 잘 출 때 뭔가 막 이 느낌은 있는데 막 유연하거나 그러진 않아. 맞아. 그래서, 너무 정확해. 그래서 뭔가 필라테스 느낌은 아니, 오빠, 아닌 것 같아. 눈썹이 있어요. 있네. 어썸월드 있네. 비슷해요. 있어. 비슷해요. 역시. 어쩐지. 오늘은 제가 여사친 희재의 옷들과 그리고 화장품들을 눈썰미로 알아맞추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는지요? 여러분들도 과연 이런 것들 잘 맞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장담컨대 전보다 못 맞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안녕.